1교시에 두 가지 항목, 끼어들기, 떠들기까지 했죠? 네, 제이 모습을 보더니 관심 받고 싶구나. 훌륭한 말씀입니다. 이게 저의 그 수업 시간의 소품들이에요. 그 애들은 이거를 써보고 싶고 해서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예, 그리고 이건 음성 변조기인데, 이게 발품으로, 발품 팔다가, 저는 완구점 이렇게 있으면 그냥 지나가질 않아요. 근데 어느 완구점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이거 어디 가면 사요? 근데 수입품이더라고요, 이게. 아마존닷컴에서 13,000원인가에 팔아. 그러니까 구입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득템, 발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제가 수업을 이렇게 준비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저를 이러고 쳐다봐요. 이게 무슨 표정이에요? 별종이다? 애쓴다. 머리는 허해가지고 우리 웃기려고 애쓴다. 이게 그러니까 봐준다. 이게 치근하게. 치근한 사람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싸우지 못한, 저는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걸 쓰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이참 치근한 사람한테 뭘 따지게, 뭘 따져? 원천 봉쇄하는. 이거는 또 애들 깨울 때도 트렌드 파악인데, 아직도 뽀로로가 대세다. 아, 대세, 아직도. 이거는 애들 깨울 때 쓰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 학생들은 졸지 않는다. 학부모 총회 때 내가 가도 우리 아들도 잔다. 근데 자는 애들 깨울 때 그건드리면 애들이 이분들이 어디서 주무시는지 몰라가지고 집인지 PC방인지 모르니까 대뜸 씨발해. 그럼 선생님이 핫 뜨거. 얘가 그 씨발 그러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자는 애는 이렇게 귀에다 대고. 따라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네. 그래서 제가 뽀로로 보고 왜 뽀통령이라고 하는지를 알았어요. 얘들이 눈 뜨기 전에 웃기 시작해요. 아, 이 강력한 무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낯선 행동을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재미있는 수업에도.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벌레가 바퀴벌레보다 수업 시간에 난무하는 이벌레다. 뭘까요? 지읒지읒충이야. 진지충. 정답입니다. 오, 선생님. 예.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벌레가 진지충이야. 아무개 선생님, 진지충이야. 그건 죽기보다 싫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지하게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소품을 좀 이용하시면 그때 대박. 말로 웃기는 건 재주야. 아재 개그도 아무나 하나? 이 순발력이 있어야 아재 개그. 저는 아재 개그 진짜 안 돼. 맨날 들으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소품을 이렇게 택해 한 거.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건 뭐냐? 애들이 잘난 척 하도록 하면 돼요. 애들이 잘난 척. 어떻게 잘난 척 하는가? 그거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